판다들의 경우는 쌍둥이가 보통 한40% 정도 태어나요. 의외로 많이 쌍둥이 확률이 높은데, 보통 이제 야생에서는 그렇게 쌍둥이가 태어나면 한 마리만 어미가 키우는 그런 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. 많이 봐. 이번에 쌍둥이를 낳은 것이 우리 멸종 위기종의 상징과 같은 이런 판다들이 좀더 이제 보호받고 또 이제 보존될 수 있는 큰 계기가 된것 같고요. 아울러서 많은 분들이 판다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야생동물들과 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